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? 오늘 섹터는 인터넷 플랫폼주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넷 플랫폼주로 어떤 그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지금 현재 뭐 통화 정책, 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인하까지는 아니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로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그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긴축 정책에 의한 어떤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이제 이 성장주 그 안에서 그렇죠. 우리나라는 이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. 뭐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이번 달 들어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외국인 순매수 전체 기업들 중에서 순매수 금액이 다 20위 안에 들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이런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주로 뭐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화 그리고 IT 가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순환매 관점에서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플랫폼주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도 잘 사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광고나 어떤 커머스 쪽에서의 회복이 당장은 상반기 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이런 그 전에 우려했었던 그 광고 수익에 대한 저하 그리고 이 신사업 진출에 대한 이 우려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가에 이미 좀 많이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본다고 하더라도 뭐 종목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톡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을 좀 적용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판매자와 뭐 이제 구매자에 직접적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플랫폼 주의 어떤 새로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진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 여력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플랫폼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2022년 지난 한 해 조정이 정말 강했습니다. 단순히 주가만 내린 게 아니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만 원대 뚫어내기도 했는데 톡채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카카오 보시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. 이 톡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자 말씀드렸던 이제 구매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지금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. 또 이제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좀 아시잖아요. 그죠. 저도 이용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선물하기에 어떤 선물에 대한 내용이 약간의 좀 일상용품 그리고 저가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이제 고마진 나오는 이제 비싼 이런 상품에 대한 부분에서 상품 라인업을 좀 많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럴 때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작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. SKCNC에서 이 화재 사고 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카카오 이 메신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화재 사고 났을 때 이후로 좀 평가가 이 카카오 그 톡을 대신할 메신저가 많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이 어떤 기본적인
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오픈 채팅이나 뭐 톡 채널 중심에 이런 부분을 활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카카오의 광고 수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,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올해 하반기 때는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8만 원 후반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6,800억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 주가는 8만 원 후반까지는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가 비해서 하는데 좀 부담 없는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오기도 했고, 만약에 내일 CPI 지표가 조금 냉각되면서 성장주 올라가면은 카카오 네이버 올라갈 가능성은 커 보이긴 한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.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? 뭐 1차적으로 68,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, 이제 카카오가 또 말씀드렸던 뭐 톡 채널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을 봤을 때는 자회사,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,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카카오 엔터 뭐 투자 받은 얘기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만 변동성은 계속 그 자회사에 의한 주가 변동성 계속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격이 10%에서 68,000원 말씀을 드리지만은 충분히 어떤 이벤트 그 호재가 있을 때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68,000원 넘었을 때는 이제 어떤 실적주에 대한 개념으로 뭐 8만 원대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보다 10% 정도의 업사이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